어제 저녁 7시 10분쯤 천안 아산역을 지나 광명역을 향하던 KTX 열차에 사람이 치여 숨지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최대 2시간이 넘는 열차 지연이 빚어졌습니다.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발생 2시간 30여 분 만에 수습을 끝내고 정상 운행을 시작했으며 KTX와 SRT 상하행 열차 65대의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과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